안녕하세요. 예.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다른 것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감동 줄 수 있는 그런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또 아버지께서 무엇을 바라보시고 어떤 것이 아버지 마음 가운데 있는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풀어주시고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또한 그것에 대한 방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로로서 이 땅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마음껏 운행하셔서 각 사람 가운데 아버지 마음대로 새기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뜻들이 이루어지기 위해 삶을 기꺼이 드리는 자원하는 심령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3월 1일 저희 영상을 같이 봤잖아요. 3월 1일 날 저희가 장소가 바뀌었어요. 코엑스예요. 기도의 그 우물을 팠던 데서 같이 모이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3월 1일 날 절대 이제 그런 태극기 들고 나오는 그런 집회는 이제 못하게 좀 지령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그 지시가 내려왔나 봐요. 그래서 여의도 쪽에 이런 신앙 행사라 그러니까 안 된다고 통보를 받고 급히 저 코엑스로 모이게 됐습니다. 모이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예수 믿은 지 한 12년 됐는데요. 12년 동안 사실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거의 동일한 메시지를 계속 전해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전쟁의 심판에 대한 그런 메시지들을 쭉 전해왔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쭉 전해오다가요. 좀 다급한 마음이 예전에 한번 있긴 있었습니다. 다급한 마음. 데이비드 오 왔을 때. 그때 다급한 마음이 한번 있었는데요. 그때는 사실 언제 이게 이루어질 거란 그런 말씀은 없으셨어요. 곧 일어난다. 곧. 우리 주님의 속히 일어난다가 계시록에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래놓고 지금 2000년 지났으니까 뭐 주님의 때는 정확히 몰라요. 근데 올 초에 이런 제가 올 초에 나누기 좀 꺼려지는 건데 하여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올 초에 밤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꿈에 저는 이제 꿈에서 너무 정확하게 딱 남는 것들을 이제 밤중에 이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성경 흉내내느라고 밤중에 이상을 하나 지금 보게 돼요. 그게 뭐냐면 기도원 안에 한국에 있는 웬만한 사역자들이 다 모여있더라고요. 기도원 안에. 막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뒤늦게 갔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월 2일 날 미국이 북한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무슨 소리 하시냐.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 2월 2일 날 하나님께서 북한 친댔다. 아, 미국이 북한 친댔다. 에이 하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한테 그러니까 그럼 내가 기도해보겠다. 그래서 꿈에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우리 평상시 때 기도하면서 응답받듯이 말씀이 쭉 떨어지더라고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이런 말씀이었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임하리라. 비록 신기해요. 그 다음 내용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속히 임하리라고 하셔놓고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치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꿈에서.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가서 꿈에서 얘기했습니다. 저도 응답받았어요. 저는 날짜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게 속히 임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제가 깼어요. 지금 이제 현실입니다. 새벽에 깨가지고 하나님 이게 개꿈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는 겁니까? 막 기도를 했어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쭙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 기도했던 내용들이 큰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 이게 주님께로 온 것이 맞다면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분명하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니까 뭐든 꾸짖지 마시고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순종하고 싶어서 여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만약에 이 꿈이 주님께 오는 게 맞다면 주님께로부터 온 게 맞다면 참 부담되게 날짜가 들어있잖아요. 날짜가. 그래서 아니, 그래서 저 혼자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면 이걸 나누길 원하셔서 저런 부담스러운 게 들어있습니까? 라고 그것도 여쭤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들 가운데, 공개적으로 나누면 좀 안 되는 것들이, 혼란이 많이 오는 것들이 있고, 뭐, 아닌 것들이 있으니까 제가 그런 걸 이제 그런 차원에서 또 여쭤봤던 거였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건 나누라고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아닙니까? 그러고 있는데 제가 이제 다시 자려고, 새벽에 기도 끝나고 자려고 딱 누웠는데 갑자기 그 꿈에서 받은 말씀 있죠? 그걸 한번 열어봐야 되겠는 거예요. 한번 열어봤더니 같이 열어볼까요? 하박국서 2장 2절, 2장 3절. 하박국서 2장 2절에서 2장 3절입니다. 다 피셨나요?
2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3절 이게 받은 거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는데 아니, 걸리는 게 있는 게 2장 2절이에요. 하필. 그래가지고 아유, 설마 주여 이런 걸로는 좀 더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생활을 시작하는데 마음이 그때부터 조금 정확히 이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급한 거예요. 왜냐면 내 주변에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안다고 하지만 아직 주님에 있지 않은 분들 예수 모르는 사람보다 전도하기 더 어려운 분들이 있으니까 마음이 좀 급했어요. 누구부터 이걸 얘기해야 되나 기도하면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말고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그 다음 날인가 제가 어떤 이제 자리에 갔습니다. 예배 모임에. 제가 설교하는지 몰랐어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있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선 이제 예수님 믿는 분들 중에 약간 왼쪽 눈 왼쪽만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모여 있는 데라서 아 이분들에게는 또 이걸 언제 전하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 나라 시국에 대한 성경적인 이 내용들을. 근데 갑자기 저보고 설교를 하라 그래서 때가 왔나 보다 싶어서 연예인분도 있고 막 이런 모임인데 제가 3시간 동안 질렀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처음 듣는 분들이 성경 가지고 세상 시국 연결해서 얘기하고 북한 얘기하면 눈이 동그라집니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지 싶어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저단에는 혹시 몰라서 막 전했습니다. 2월 2일 이런 얘기는 안 하고요. 혹시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오랜 기간 동안 이 민족의 출애굽을 준비해 놓으시는 게 있다. 그 출애굽은 북녘에 있는 교회들이 정확히 얘기하면 북녘에 있는 교회들이 100년 넘게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데 그 신음소리가 주님께 상달돼서 하나님께서 이걸 몇 번이나 출애굽하시려고 했지만 이 출애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무조건 부흥이고 좋은 거라고만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예수의 보혈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이게 정말 부흥이었지만 예수의 보혈 아래 있지 않은 자들에게는 곡소리가 나고 애굽나라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다. 하나님의 부흥은 곧 심판이다. 그래서 한반도 예비된 이 출애굽이 몇 번이나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으셨지만 그때마다 그대로 일어나면 아이러니하게도 나만에 있는 교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다고 주여 주여 불렀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주님께 막아선 골방의 기도자들 때문에 이것들이 몇 번이나 연기가 되어 왔었다. 하지만 이게 곧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얘기를 쭉 제가 나눴었어요. 출애굽에 대해서. 우리 제가 항상 나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가 쏟아진 곳이에요. 공의가 쏟아졌지만 그 안에 예수 안에 들어가는 자에게는 그 공의가 본인의 자아에 대한 죽음은 의미하지만 부흥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성경에서 부흥이란 단어가 딱 한 군데 나오는데요. 어디 나오냐면 하박국서에 나옵니다. 3장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3장에 보시면 주께서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은 곧 진노인 거예요. 하박국이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고 막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의 공의가 그 나라 가운데 영점으로 잡히는 내용입니다. 막 악인의 진머리에 기초가 들어가서 정수리가 깨뜨려지고 막 부서지고 망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이요. 오해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지금 우리도 이 오해를 많이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이거예요. 이스라엘 그 남유다 그 당시 때 상태를 보니까 이게 엉망인 거예요. 마치 지금의 대한민국처럼 정의 하나 없고 공의 하나 없고 부정의 부패에 막 판결도 엉망진창 정치적으로 그냥 공정하게 못하고 막 가는 이 썩어빠진 사회를 보면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막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거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이 남유다가 이 몰골로 이 엉망진창 썩어 문드러졌는데 이거 그대로 내버려 두실 겁니까? 막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막 따졌더니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심판하는 통로가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줘요. 그에 대한 응답으로. 그랬더니 하박국이요. 놀라요. 왜 놀라냐면 아니 다시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주여 우리를 이렇게 좀 정리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세상이 우리 남유다보다 훨씬 더 악독한 훨씬 더 상태 안 좋은 저 바벨론 다른 신 섬기는 바벨론을 가지고 우리를 치시겠다고요? 어떻게 악으로 악을 치시죠? 이렇게 막 따지는 거예요. 하박국은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지에 대해서 오해가 컸던 거예요. 하박국이. 자기 딴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거룩한 통로를 삼아갖고 무조건 그렇게 쓰고 될 줄 알았는데 저 자기 기준에는 남유다 지금 썩어빠진 남유다보다 훨씬 더 더럽고 주님께 온전치 못한 저런 바벨론을 들어 쓴다니까는 하박국이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무슨 일을 놀라운 일을 행하시면 내가 주님께 온전히 있다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나를 통해서 주께서는 주의 일을 행하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쓰셨다고 내가 온전히 있고 내가 똑바르다고 착각하면 크게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경외할 수 있고 바벨론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몽둥이로 쓰시는데 쓸 땐 쓰더라도 이게 잘못되면 이것도 따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쓰고 쓰다 들어오면 그냥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그제서야 복음에 관한 계시를 열어주십니다. 아,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유대인이라서 조금 더 잘났고 이방인이라서 덜 잘났고가 아니고 덜 거룩하고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신뢰하는 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믿음으로만 사는 이 사람이 의인이구나. 우리는 지금 완성된 계시를 통해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안에서 예수의 생명으로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만 듣고 그것만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의인이지 유대인이냐 이방이냐 이 차별이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이 전쟁, 이 재앙 이런 것 가운데서 아 각자가 주님의 믿음 안에 서 있는 것이 근본적으로 필요하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막 찬양을 하면서 자기만 들어오면 장땡인지 3장에 보면 주의 일을 속히 행하시고 그 진노쟁이도 긍휼히 있지만 없어서 하고 혼자 이제 복음 안에 들어오니까 그 기쁨이 있죠. 우리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다 필요 없잖아요. 심판 앞두고도 다 필요 없어 하고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신나갖고. 그게 하박국서입니다. 자, 이 하박국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부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령의 부어지심 말고 하나님의 공의가 쏟아지는 것. 왜? 그게 왜 부흥이냐? 악을 다 징벌하시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왜 우리가 맨날 안 좋다 그러고 하나님 우리를 좀 온전케 해주십시오 왜 그럽니까? 악을 깨끗이 처리를 하고 그에 대한 징벌을 해버리면 그게 부흥이에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는 성령의 부어지심과 별개로. 그게 바로 주님의 보혈 안에 하박국처럼 그 믿음에서 믿음에 사는 그 복음 안에 있으면 괜찮지만 그게 정말 부흥이 되지만 아니면 재앙이 되는 겁니다. 이 내용들을 제가 쭉 나눴어요. 이걸 나누고 이제 얼마 안 지나서 아는 분이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와서 이분이 이제 소위 이빠예요. 이빠.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이빠. 그래서 맨날 토라포션 뭔지 아세요? 그 유대인들이 딱 그 유대 달력으로 정해진 날짜 일주일 단위로 말씀을 그 보는 그 부분이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봐요. 모세오경과 그 모세오경과 나머지 구약 내용 그리고 신약 내용은 조금 그 달력 쓰는 데마다 다른데 이제 신약 복음서와 나머지 신약 이렇게 보는 크게 네 군데로 토라 포션이 있습니다. 근데 이 형한테 내가 심란해갖고 항상 나 2월 2일 뭐 이런 게 있는데 심란하다. 기도 좀 해봐라 이거. 개꿈인지 이거 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지 좀 기도 좀 해달라 그랬더니 이 형이 이빠이니까 토라 포션을 보지요. 2월 2일 거를. 그래서 봤습니다. 그 형이 불러줘서 봤죠. 그랬더니 그 내용이 특이하게도 제가 얼마 전 나눴던 출애굽하는 내용이에요. 모세가 이제 출애굽하니까 문지방에 이거 피 발라라 이 내용이에요. 나머지 또 구약에 있는 부분도 찾아봤더니 예레미야서인데 바벨론 왕이 애굽을 쳐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복음서에는 토라 포션상 보니까 누가복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내용이고 유월절 만찬을 그리고 나머지 신약 부분은 고린도서였는데 거기서 바울이 유월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막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그때부터 제가 좀 알게 됐습니다. 아 이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를 하면서 이걸 그러면 어떻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데 답이 없어요. 딱 한 가지 답. 이걸 떨렁 결론만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 하고 전해야 된다. 그건 알겠습니다. 근데 무슨 설명을 어떻게 할까요? 답이 없는 거예요. 마음 급해갖고 주변에 급하니까 지금 설이 다가왔어요 지금. 2월 1일이면 설 되면 일주일도 안 남았잖아요. 급해갖고 야 2월 1일 조심해야 된다. 2월 1일 지금 우리 맞을 수도 있다. 때릴 수도 있다. 막 그러고 댕겼어요.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혼란이 어느 정도 커버되는 수준까지. 아직 나도 정리 안 됐는데 일단은 설 들어 막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다가 제가 데이비차 선교사님 데 그 집회 가갖고
설 전날 제가 마지막 2월 2일 전까지 마지막 하는 공식적 설교라서 질렀어요. 와! 이렇게 2월 2일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설을 맞이했는데 급하니까 또 글도 막 올렸죠. 빨리 2월 2일 정신 차려야 된다. 근데 하박국서 2장 3절을 딱 보게 하시는데 이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묵시가 정한 때가 있고 이게 속히 임하는데 좀 기다리래.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쫙 풀어주시는데 아 2월 2일부터 전 더 심각해졌어요. 그날 1월 31일 날 이게 확 열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내용이 뭔가 했더니 2월 2일부터 카운트다운인 거예요. 우리 뭐 항상 주님 오심이 카운트다운이지만 어쨌든 그 한국 제가 그렇게 12년 동안 나누고 기도해왔던 그 한국 그 심판에 대한 게 2월 2일부터 카운트다운인 거예요. 여러분 에녹 있죠? 에녹. 물론 우리 전 세계적 기준으로 봤을 때 1967년도부터 주님 뭐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담스러운 심각한 게 뭐냐면 에녹이 받은 메시지는 심판이에요. 유다서에 보면. 근데 언제부터 이거 세게 전하냐면 아들 태어났던 65세 때부터 애 태어나고 막 전해요.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아들 이름이 무드셀라. 얘 때에 보낸다. 얘가 죽으면 보낸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을? 심판을.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태어난 이후로 이 촉박한 시간에 있는 거예요. 에녹 혼자. 그래서 그때부터 복음 막 심판에 대한 걸 회개해야 된다 막 전하고 댕기다가 300년 열심히 전해도 안 일어나. 그러다 올라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가 넘치시기 때문에 무드셀라가 이 세상에서 아마 이 세상에서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사신 형이에요. 969년. 그 무드셀라가 죽고 노아의 홍수가 터지죠. 자, 물론 언제일지 정확히 모르지만 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탁.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될지까지도 같이 다 정리가 됐어요. 저는 좀 충격적이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전 예수님 믿고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이 전쟁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몇 년 지나니까 막 살았죠. 오락가락 하면서. 근데 이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을 해 주시는 전에 제가 그 말씀을 받기까지 낚였던 기도가 뭐냐면 죄송하지만 오늘 제 얘기를 좀 할게요. 그 낚였던 기도가 뭐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가끔씩 이제 보면 우리가 알아서 기도하지 않고 성령이 그냥 뒤통수 때려갖고 확 기도하고 나중에 보니까 낚였네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 하나잖아요. 사람 낚는 거.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전 미군 부대에 있을 때 전쟁이 어떻게 준비되는지 이미 봐오다가 인생이 빡빡해서 6개월 후에 자살하려는 날에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 기쁨 가운데 복음만 전하고 댕겼지 아 전쟁이 예비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근데 뉴스에서 막 이런저런 육자회담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도 다 미국은 전쟁 준비하거든요.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진짜 육자회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저들이 어떤 준비를 하는지 제가 압니다. 군대에서 봐왔기 때문에. 전쟁을 준비하는데 내가 하나님 만나고 봤더니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집니다. 근데 분명히 이렇게 전쟁을 낸다면 저 미국이 지금 계획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만 될 테고 또 하나님의 이 선하신 분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고자 하신 뜻이 있을 텐데 그게 뭡니까? 그 뜻을 알려주신다면 제가 제 아는 사람 모두를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하든 그런 큰 재앙 없이 그런 전쟁 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나도 알지 못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응답으로 한국의 심판이 예비됐다는 것이 12년 전에 떨어지고 그때부터 정신이 허락했고 돌아다닌 겁니다. 계속 얘기하면서. 근데 이번에 1월 31일에는 2010년만 해도 사실 전쟁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때도 당장 일어날 듯이 얘기했어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근데 저 1년에 금식 120일 했습니다. 그때 영상 보니까는 나 보고 무섭더라고요. 이게 뼈짝 말라고 이러는데 쟤 말하는 거 회개 안 하면 진짜 큰일 나겠다 싶은 거. 그때 이제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죽든지 나를 죽이시든지 이 땅을 살려주시든지 이 마음밖에 없었어요. 지난 12년 돌아다니면서 막 그러고 있다가 그때는 이제 몇 번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떤 갈등이었냐면 그때 2010년 5월 30일인가 31일인가였어요. 그때 이제 여의도 강남 순복음교회 이제 강남 성전이 있는데 저기 쪽 강남역 쪽에 거기서 미디어 강의를 해달라고 부른 거예요. 그날 아침에 제가 갈 때 잠깐 기도를 했습니다. 당연히 미디어 내용을 해달라고 해서 미디어 내용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기도하다가 저도 모르게 혹시 오늘 특별히 전하고자 하시는 내용이 있습니까? 라고 잠깐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오늘은 전쟁을 선포해라요.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주여 혹시 내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정말 주님께 온 게 맞다면 보통 제가 큰 교회는 초반에는 몇 번 가봤어요. 정체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근데 큰 교회를 가면은 시간 연장 이런 게 없더라고요. 전혀. 최대한 빨리 끝내야 돼. 맨날 시간 쫓겼어요. 안 그래도 말 많이 하는데. 그래갖고 이제 정해진 시간 있으니까 하나님 이게 정말 주님께 온 게 맞다면 나는 요청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할 텐데 내가 얘기 안 해도 시간 연장이 저기 큰 교회니까 분명히 시간 연장 안 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시간 연장이 온다면 내가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시간 반 정도 이제 미디어 얘기를 끝내고 거의 끝났는데 갑자기 쪽지가 하나 날아와요. 시간 더 쓰셔도 됩니다. 주여. 그래서 그때부터 한 40분 정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비하신 심판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놀라웠던 게 저는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 집회한 것도 거의 없었지만 회개의 영이 그렇게 세게 부어진 걸 처음 봤어요. 아직까지도 그런 거 못 봤어요, 제가. 그렇게 막 얘기했더니 저 2층 저쪽에서부터 다 막 무릎 꿇고 막 통곡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다 막. 목사님들 막 이러면 안 된다고 막 말리고 저는 무서워서 튀고 수습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부터 또 다시 전쟁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왔다 갔다 하게 하면서. 또 어느 지방에 있는 기도 목회자분들이 많이 모여서 기도하는 데를 갔는데 이 얘기를 듣더니 그 목회자 그 지도자분 되신 분이 아유 천안함 사건으로 전쟁 퉁쳤어. 그거 끝났어. 괜찮아. 그런 거 얘기하지 마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짧게 얘기했지만 이거 웬만하면 나누기 싫은 내용이거든요. 하도 오늘 후타가 세서. 예수님 믿고 어떤 사역적인 위치로 돌아다니지 않을 때도 얼마나 이것 때문에 맨날 귀신 들렸다 뭐 별의별 얘기 다 들어갔고 그리고 목회자들 목사님들이 맨날 불러서 막 순종해라 그러면 막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혼자 있을 때 막 마음에 막 이게 얘기해야 된다 그러면 또 맨날 이 훈련을 엄청 거쳤어. 네가 사람 말 들을래 하나님 말 들을래 이거를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 얘기 또 하시니까 주여 분명히 나 권위에 순복할게요. 이 아저씨가 이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본인이 책임진다니까 나 안 해요. 역시나 이 목적을 사명을 잃어버리면 방황해요. 그 안전하고 집에서 인터넷 고스톱 치고 있었어요. 하루는 죄송해요. 제 몰골입니다. 고스톱을 막 치고 뭐 안전하라니까 막 마음 잡아갖고 전하려고 그랬는데 하지 말라니까 또 알았다고 안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스톱 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문자가 하나 띵 옵니다. 잠깐 뭐야 길어. 치고 있다 갑자기 봤어요. 데이비드 워라는 사람이 와서 한국 전쟁에 뭐뭐뭐 때문에 전쟁 난다고 딱 문자인 거예요. 난 그 사람 누군지 모르죠 당연히. 보자마자 제가 바로 회개가 터지고 난리 나는 거예요. 혼자 집에서. 부흥회 혼자 했어요. 막 주여 내가 미쳐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했는데 또 사람 말 듣고 제가 사명 저버리고 고스톱이나 치고 앉았습니다. 그 회개하고 난리 치면서 그 각오가 이제 하나님 이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내일을 그리고 설교 끝나고를 아예 인생 나 죽는 거라 생각하고 내 모든 걸 다 걸어서 다 얘기하겠습니다. 다 쏟아붓겠습니다. 그 각오로 안 먹고 이러고 돌아다닌 거예요. 막 곧 임한다고 막. 근데 연평도 사건으로 일단 그쳤었죠. 아시겠지만. 그리고 남유다도 보면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막 전쟁의 심판이 선고됐는데 한 방에 전쟁이 터지지 않았어요. 마치 천안함 연평도 사건처럼 몇 번 그렇게 잠깐 전쟁을 치르고 약한 전쟁을 치르고 끝내고 한 번 약하게 전쟁 치르고 끝내고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 예고편을 거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본격적인 마지막 심판이 임했던 겁니다. 그게 지금 벌써 한 7년 전이죠. 그죠? 벌써 거의 10년 가까이 되네요. 이러고 있으면서 이제 이런저런 전하고 전쟁 자체에 대해서는 별 얘기도 없었는데 갑자기 올해 그렇게 에녹처럼 마음을 딱 주시니까 정신이 또 번쩍 드는 거예요. 올 게 왔구나. 때가 됐구나. 근데 이번에는 아주 구체적인 사명까지 왔습니다. 뭘 해야 되는지. 제가 그때 기도했던 것처럼 목숨 걸고 제가 다 해서 반드시 이걸 이루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게 뭔지 아주 구체적으로 확 떨어진 거예요. 이번에. 그걸 여러분께 나누려고 제 죄송하지만 개인 얘기를 듣기 좀 싫으셔도 제가 이렇게 나눴던 겁니다. 뭐냐. 저는요. 지난 시간 동안에 이런저런 집회에서 수년 동안 신사참배 회개를 많이 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신사참배. 여러분 신사참배 무슨 뭐 기도하는 집회 가면은 신사참배 회개 막 하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기억나시죠? 저런저런 집회 가보시면. 근데 저는 그래서 당연히 신사참배가 뭐 어디 가서 강의하고 설교할 때는 신사참배가 우리 죄악 때문에 남북이 나뉘었고 그리고 북한 정권이 생기게 됐고 또 6.25 전쟁의 원인이라고 항상 얘기하고 다녔어요. 근데 이 신사참배가 지난 수년간 동안 여러 집회들을 통하여서 항상 회개로서 다뤄졌던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다 그냥 끝난 줄 알았어요. 정리가 된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근데 그 1월 31일 확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신 게 뭐냐면
정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지금부터 아주 차근차근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이게 좀 열어주세요. 차근차근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10시 10분 전인데, 먼저 가실 분들은 나중에 영상으로 보십시오. 정확히 나누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좀 시간을 조금 쓰겠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우리 민족은요,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입은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실 때 그 대가를 정말 지불해 주십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것만 봐도 그냥 쓰다 남은 거 하나 주신 게 아니라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거를 자기를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자기를 구하지도 않는 자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 네가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내가 네가 필요한 이것을 이미 다 완성해놨다. 내가 너를 향한 이 사랑을 내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증거해놨다라고 하는 이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존귀하게 주셨던 그 사랑이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아시겠지만 그 사랑을 맛보아 알게 된 사람들이 또 다른 하나님의 소중한 재물이자 미랄로 자기를 바쳐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유명하지 않는 그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받으셔갖고요. 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에게 그 민족들에게 이 삶을 받아가지고 거기 가서 옥합 깨뜨리듯이 다 깨뜨려요. 그 인생을. 그 안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이 막 쏟아져요. 그런 어마어마한 대가들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자기랑 마음과 마음을 나누면서 하나님도 너무나 설렐 정도로 소중한 이 사랑들을 이 사람들에게 강권적, 이 강압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을 하려니까 마치 예수께서 아버지의 마음 알고 자발적으로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이 땅 가운데 내가 와서 아버지 뜻을 이루겠습니다라고 자발적으로 중보자로 왔던 것처럼 그 소중한 사람들을 마음 교제하시면서 이들이 그 하나의 마음을 알고 자발적으로 오는 거예요. 와서 또 하나의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들 각자 다 다를 수 있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막 자기 몸이 깨지기도 하고 와서 자기 자식들 막 여기서 죽어나가기도 하고 자기 신부가 죽어나가기도 하고 그런 대가들을 지불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유명하신 분 딱 한 분, 이 큰 맥을 잇기 위해서 얘기하면 토마스 선교사님. 아시겠지만 이분이 원래 10개 국어를 하는 청년이에요. 10개 국어 하면은 머리 좋겠죠. 공부 많이 했겠죠. 예, 14살 때 이미 옥스퍼드의 장학생으로 입학이 됐지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안 갔을 뿐입니다. 그 정도로 수재예요. 그리고 10개 국어를 하고요. 그리고 설교도 그 당시 때 막 순회하면서 다닐 정도로 뛰어난 하나님의 인재였습니다. 근데 이 윌리엄 캐리처럼 이렇게 중국에 선교하는 이 선교사들이 한 번씩 들어오면 그들이 들어올 때 했던 집회에서 성령께서 주신 마음 누구도 가지 않겠다고 하는 저 땅에 내가 그리스도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했던 그 마음을 받고 준비를 했던 거예요. 청년이. 그래서 이 장성해진 후에 결혼을 합니다. 아내랑. 이 아내는 또 그 지역의 어마어마한 지주, 갑부의 딸이에요. 웬만하면 야 저 누구 땅이냐? 그럼 그 토마스 선교사의 장인어른 땅이에요. 엄청난 갑부의 딸입니다. 근데 이분도 같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열방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한의 마음을 감동받아서. 이 둘이 결혼하고 바로 20대 중반의 이 청년들이 중국 땅으로 옵니다. 상하이로. 지금도 중국 가면 위생상태 어렵다 그러고 막 힘들어하는데 그 당시 때 1800년대 중순쯤에 중국은 훨씬 더 열악했겠죠. 갑니다. 가서 있다가 얼마 안 지나서 이제 사역을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비전 트립을 토마스 선교사가 내륙 한구라는 곳으로 들어갔다 와요. 근데 들어간 지 2주도 안 걸려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임신 중이었던 그 갑부집 딸 토마스 선교사의 아내가 유산을 해요. 주변에 미국 선교사 친구였던 미국 선교사가 죽은 걸 보고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고 하혈이 시작되는데 하혈을 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그 오지에서 뱃속에 있던 아들과 함께 그 갑부집 딸이 허무하고 비참하게 보이듯이 죽어갑니다. 죽었습니다. 내륙으로 들어간 지 2주도 안 걸려서 일어난 일이에요. 한 13일 정도 걸렸어요. 가슴 아프게 또 마지막 죽으면서도 마지막 말이 뭐냐면 주께서는 내게 가장 고귀하신 분이십니다. 이러고 또 죽는 거예요. 남편에게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그러고 딱 돌아 죽는 거예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 생각해 보세요. 그 청년에 그 보장돼 있는 인생, 보장돼 있는 결혼해서 보장돼 있던 부 거기서 쓰면 뭐 목회 이런 거 잘할 수 있었겠죠. 똑똑하고. 근데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 사랑해서 아무도 안 간다 그래갖고 거길 갔는데 그때 얻어지는 결과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가장 소중한 신부가 죽고 자기가 무력하게 아무것도 해줄 수도 없었고 죽을 때 옆에 있을 수도 없었던 그 끔찍한 자책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런던 선교회를 사임을 하고 세관으로 일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비록 조선 땅이 다 쇄국 정책으로 닫혀 있었지만 또 이렇게 무역하려고 흰옷 입고 막 나왔던 조선인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십니다. 토마스에게. 우리가 기록은 없지만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신부를 잃었는데 그 마음이 뭔지 알잖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두고 그리고 이스라엘 두고 내 신부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이미 가장 소중한 신부를 잃은 토마스 같은 사람들은 아예 다가오는 이 마음이 전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조선에 대해서 내 잃어버린 신부라는 그 마음을 주셨겠지. 토마스 선교사가 이 조선을 품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해서 단기 선교도 이미 한번 갔다 와요. 그리고 아예 작정을 하고 평양으로 들어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그 미국 상선의 통역관 자격으로 타서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워요. 평양의 대동강을 타고 오는데 이게 큰 배였기 때문에 못 들어옵니다. 보통은. 근데 홍수가 크게 나서 그 배가 들어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들어왔는데 홍수 물이 빠져요. 배가 좌초됩니다. 걸쳐 있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소문이 나왔고 막 구경을 오는 거예요. 아, 저희 서양인들, 양인들 큰 배가 있대. 구경 왔다 갔다 할 때 토마스는 그 기간 동안 마지막에는 아시다시피 관군들과 싸우다가 불태워지고 거기 사람 다 죽는데 그 전까지 토마스는 계속 전도를 한 거예요. 그 배를 기반으로 삼고 구경 온 사람들한테 쪽보금 막 나눠주면서 그렇게 하다가 그 운명의 날에는 박충근이라는 사람의 창에 찔려서 죽습니다. 박충근이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이상한 일을 내가 겪었는데 다른 서양 양인들을 죽일 때는 막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다 그렇게 하는데 한 양인은 내가 찌르기 전에 웃으면서 내 손을 잡고 책을 한 권 주고 웃으면서 찔려 죽었다고. 참 이상한 일이라고. 토마스 선교사예요. 그렇게 이 두 부부가요. 장례를 촉망받던 이 두 부부가 주님 사랑해서 주님 마음 배신하지 않겠다고 주님 마음 기쁘게 해드리겠다고 젊은 마음에 그 영광들 다 버리고 왔다가 얻게 된 건 세상 표현으로 얘기하면 개죽음이에요. 너무 허무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놀랍게 이 역사가 어떻게 이어지냐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가 줬던 그 쪽보금들을 들고 집에다 벽지를 발라놔요. 이렇게. 그 집은 말씀이 벽지였던 집. 그러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선교사들이 또 막 이어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 훗날에 막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때 사무엘 모펫이라고 하는 마포 3년이라는 한국 이름의 선교사가 자기 제자 한성식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같이 평양에 비전 트립을 옵니다.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보려고. 근데 그때는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최치량이라는 사람한테 이 집을 팔았었어요. 그래서 최치량이 여관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모펫 선교사랑 그 한 씨 그 제자랑 한국 사람 제자랑 같이 숙소에 머무는데 그 숙소가 어디였냐면 하필 고 말씀으로 도배된 그 집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머물고 들어가보니까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야, 평양 가서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지금 왔는데 머무는 집이 말씀의 집이야. 그래서 섭리를 깨닫고 최치량 그 여관 주인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최치량이 뒤집어지고 그리스도께 돌아와요. 그리고 자기 여관을 예배당으로 쓰라고 헌납을 합니다. 그 예배당 이름이, 그 교회 이름이 나중에 뭐가 된 줄 아세요? 장대현 교회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이 났던 그 장대현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의 밀알되었던 토마스의 삶이 그냥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그 맥을 이어가서 보시지만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웨일스에 부흥이 나고 인도에도 부흥이 났어요. 그리고 이미 이 부흥 소식을 듣고 미국에 있는 존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중국에다 이 부흥 소식을 전해주려고 웨일스 들렸다가 인도 들렸다가 이제 부흥을 맛보고 난 다음에 이제 중국에 전해주려고 그러다가 지나가는 길에 잠깐 한국에 들렸다가요. 잠깐. 근데 그 잠깐 들렸을 때 일이 납니다. 어떤 일이 났냐? 장대현교에서 집회를 한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부흥이 있는데 여기에는 누가 그 부흥의 주역이 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딱 한 명이 딱 일어나요. 길선주라고 하는 사람이 딱 일어나요. 이 사람도 도인인데요. 참 이분 얘기 읽다가 약간 좀 그렇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원래 도인이에요. 도를 엄청 닦았던 분이에요. 막 저 산에 들어가고 막 차려갖고 막 기공하고 막 단전호흡하고 막 그런 도 있잖아요. 도를 진짜 닦는데 도를 어느 정도로 닦냐면 이 아침에 막 새벽에 막 밤에 졸리고 그러니까 깨려고 눈에다가 막 물 붓고 막 차가운 물 잠 깨려고 그러다가 눈이 멀어버릴 정도로 아주 도에 찌들어 있는 아저씨인데
자기 주변 사람들이 아주 계속 전도를 해갖고 이 철로 역정을 읽다가 뒤집어지고 예수 믿게 돼요. 그래서 이 양반이 돌을 새벽에 많이 닦았잖아요. 그럼 혼자 새벽에 닦지. 이 돌 닦다가 예수 믿으니까 새벽에 기도하는 거야. 이래갖고 한국분들이 약간 호르몬이 새벽 기도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기 혼자 돌 하나 닦지. 어쨌든 이 귀한 분이 딱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자기가 그 헌신하겠다고 이렇게 했더니 우리가 아는 역사지만 나중에 1907년에 이 길선주를 필두로 원산에서 시작됐던 이 부흥이 불길을 타고 평양에서 터집니다. 우리가 소위 아는 평양대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이호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도 강의를 많이 했겠지만 민간에서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리고 지도층에서는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냐면 한성 감옥이라는 곳에서 복음이 이승만의 필두로 전해집니다. 한성 감옥에는 나라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해서 나라를 개혁해보겠다고 이렇게 일어서서 활동하다가 잡혀온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을 쉽게 얘기하면 정치범이죠. 정치범들이 있는 정치범 수용소이기도 했어요. 한성 감옥이. 근데 원래부터 자기 목숨보다 나라를 위하겠다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이러고 있는데 이승만부터 예수 믿고 우리 예수 처음 믿으면 전도해요 안 해요? 맨날 얼굴 보는데 간수부터 다 전도할 거 아니에요. 나 전도를 하고 돌아오니까 안 그래도 자기 개인보다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딱 뒤집어보니까 전부 다 뭐에 꽂히냐면 기독교로 나라 세워야 되는구나. 예전에 고려는 불교로 나라 세웠고 유교로 조선을 세웠지만 우리가 세울 이 대한민국은 예수 믿는 나라를 세워야 되는구나. 이게 이 감방 안에 있었던 40명의 공통된 의견이었고 생각이었고 기도 제목이었어요. 저 자료 좀 보여주세요. 이걸 이 학문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 입국론 혹은 기독 입국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로 나라 세우겠다고. 자 이렇게 복음이 퍼져나가고 그리고 이 감옥 안에서도 지도층에서도 이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이 언론을 처음 만든 몇 개나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익명으로 꾸깃꾸깃 숨겨갖고 밖으로 자기가 쓴 기사들을 빼서 계속 보도를 했어요. 사설 이 언론사에다가. 그래서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분들은 처음부터 개인적 신앙생활과 나라를 위한 것이 별개인 적이 없어요. 요즘에 많이 저도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지만 이스라엘만 봐도 이스라엘은 오히려 영적인 부분이 닫혀 있었지 말씀이 그냥 실제예요. 실제에서 일어나는 법률, 정치, 국제 관계였어요. 옛날부터 그래 왔어요. 왜? 선지자들이 하는 발언들은 딱 이거. 너 애굽이랑 이번에 외교했냐? 안 된다. 바벨론이랑 뭐 해라. 이런 식으로 아예 실제였단 말이에요. 원래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근데 이스라엘이 지도상에 존재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 전해진 복음이 개개인들 위주로 전해졌고 그 복음을 신학적으로 정리했을 그때에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신학이 만들어졌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지도상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정리했던 이 실제적인 말씀들에 대한 해석보다는 영적으로 레마로 해석하는 이 내용이 신학적으로 발전이 된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영역이 많이 눈이 닫혀 있었어요. 다행히 근데 이분들은 나라를 맨날 어떻게 할지 생각하던 분들이 복음이 딱 들어가고 성경을 보니까 바로 열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얘기하는 게 항상 이거예요. 우리는 당장 무상한 것만 편히 여겨서 태평할 줄로 여기냐?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건지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다만 자기 몸뚱아리 하나와 자기 영혼 하나 구원 얻는 것만 제일이라고 하면은 이는 결단코 참 이치와 예수의 근본 뜻을 알지 못한다 이럴지라. 슬프다. 우리나라의 신랄 같은 혈맥은 다만 예수 교회에 달렸거늘 성경 이치를 전국에 전파하여 사람마다 지금 무슨 처지에 있으며 어찌하면 우리가 동포와 나라를 구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하여튼 이런 내용들을 막 전합니다. 개인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막 밖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있던 이분들도 그렇고 다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일제히 이제 막 넘어갈 때였죠. 이쯤에. 나라를 온전히 세우겠다고 하는 그 주축 세력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축 세력이 됐어요. 지금과 상당히 다릅니다. 지금은 나라 깨먹겠다는 주요된 인물들이 기독교인들인데요. 저 때는 나라 세우겠다는 주된 인물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예. 이거 나가시고 화면 보여주십시오. 사진들. 이건 켜놓으시고 화면 보여주세요. 자, 그래서 이들이 감옥에서 공통적으로 맨날 기도했던, 기독교로 나라 세우겠다고 했던 그 중에 독립정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승만이 쓴 책이에요. 감옥 안에서. 1904년에 쓴 책인데요. 이 20대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자, 독립정신 하면 민주주의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이런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해요. 세상 얘기들을 쫙. 정치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근데 결론이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결론이 이 앞에 우리가 말한 것들을 다 완성한다 그래도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같은 것들을 다 완성한다 그래도 각 사람의 심령이 변화를 받지 않고서는 이것들은 도움이 안 되고 차라리 없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심령으로 변화를 받아야지만 이것들이 참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데 그 심령은 뭘로 바꾸냐?
세계 문명국 사람들이 기독교를 사회 근본으로 삼고 있고, 기독교를 우리는 근본으로 삼지 않고는 온 세계와 접촉해서 참된 이익을 얻지 못할 거다. 새로운 학문을 배워도 그 효력을 얻지 못할 거고, 외교를 위해 아무리 힘써도 관계가 발전 안 될 거다. 나라의 주권을 소중히 여겨도 소용없을 거다. 도덕적 의무를 존중해도 사회 기풍이 한결같지 않을 거다. 자유를 아무리 소중히 여겨도 자유를 죄성을 위한 방종거리로 삼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신앙을 모든 일의 근본으로 삼아서 저 나라처럼 서야 된다. 이게 독립정신의 결론이에요. 다음. 자, 그래서 이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다 풀려납니다. 풀려갖고 감옥에서 기도했던 대로 이제 실제 나라 세우는, 예수 믿는 나라 세우는 일들을 착수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아시는 대로 이 대한민국의 웬만한 독립운동했던 큰 사건들 중에는 기독교인이 빠지지 않고 대부분 기독교인들 주도입니다. 근데 그것을 언급을 안 할 뿐이에요. 헤이그 특사 사건. 당연히 이 세 전부 다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다음. 그리고 그 당시 때 전 세계 교회들이 뭐라고 기도해줬냐면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이승만이 1905년에 미국을 갔다가 5년 만에 그 유수의 아이비리그까지 학교들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와서 어디에서 활동했냐면 YMCA에서 설교자로 활동했습니다. 사역자였어요. 설교하는. 근데 그때 YMCA는 어떤 이 기독교로서 나라 세우겠다고 하는 이 독립투사들이 다 모여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이것을 치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 일본은 그 당시 때 일본 대일본 제국 헌법 제3조는요. 이런 내용이에요. 천황은 신성하며 그것은 불가침 받는다. 무슨 뜻이냐? 천황은 사람의 육신을 입고 있는 신이고 그것은 절대 침범받을 수 없는 영역이다. 이게 헌법에 명시가 돼 있었어요. 일본에. 그러면 예수 아닌 다른 것을 신으로 아예 국가 차원에서 여기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적그리스도 국가예요. 적그리스도 국가 입장에서 보니까 식민지를 삼았는데 여기서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애들이 예수 믿는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걸림이 돼야 안 돼요. 여기를 공격합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5인 사건이란 거예요. 기독교인들 123명이 일본 총독 대다오치를 암살하라고 시도했다는 그 어거지 사건을 만들어서 이들을 집어넣고 105인에게 큰 실형을 받게 합니다. 대부분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자, 그 사건을 피해서 이제 이 미국 감리교나 이런 데서 이승만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뺀 거예요. 그래서 썼던 그 내용 중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각 나라 교회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한국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같이 특별히 택하여 동양에 처음 예수 믿는 국가를 만들어 아시아에서 기독신앙을 발전시킬 책임을 맡긴 것이라 한다. 이게 그 당시 때 전 세계 교회들이 기도하던 내용이었어요. 동방에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 내부에 있던 독립운동자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이걸 위해 같이 기도해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결실이 어떻게 되냐? 다음. 자, 이 기도의 결실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1919년도 3월 1일 날 3.1 운동 하신 거 알잖아요. 그죠? 3.1 운동에 민족 대표 33인이 있습니다. 33명이 독립선언서를 서명하고 딱 나왔는데, 대한민국의 뿌리는요. 헌법이 지금 우리 8차나 개정됐는데, 대한민국의 뿌리는 헌법 전문이 뭐라고 시작하면 이렇게 시작해요. 1919년, 조금 글자는 틀리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3.1절에 이 김이 3.1운동의 독립정신을 기반으로 한 나라. 이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독립정신으로 한, 기반으로 한 나라. 근데 그 독립정신이 뭐냐? 이 3.1운동 때 민족 대표 33인이요. 100% 종교인들입니다. 2명이 불교인, 15명이 천도교인,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우리 지분율로 따지면 기독교 회사인 거예요. 회사로 따지면 지분율이 제일 커요. 자, 그렇게 기독교 세력이 주축이 돼서 독립운동을 펼쳐나갔고 다른 독립투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세력이 이렇게 과반수고 주축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가려져 있는 것뿐이에요. 이것들이. 독립선언을 했습니다. 이 선언의 결과로 임시정부들이 세워졌어요. 상하이에, 서울, 한성에, 그리고 노령 저 러시아 쪽에 여러 군데가 세워졌지만 이 정통성을 그래도 서울에 세운 것이 오리지널이다. 그래서 여기다 몰아요. 여기에 총 지도자가 뭐였냐면 다음 이승만이었어요. 근데 누구의 추대로 이렇게 한 거냐? 이상재 선생이라고 하는 분의 추천으로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됩니다. 자, 이상재 선생은 이승만보다 25살이나 많은 어르신이에요. 근데 이분도 한성 감옥에서 같이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나라 만들겠다고 했던 그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 이승만도 외국가 있고 외국에서 독립운동하고 이럴 때 YMCA를 기반으로 105인이나 잡혀왔기 때문에
누가 이것을 계속 이어갔냐면 이상재 선생이 이것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이 지도력 아래 영적 아비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분의 이 지도력 아래 이런 독립운동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독립운동의 33인의 이름은 올리지 않았지만 길선주 이런 분들은 이름이 있어요. 33인의. 근데 이런 이 이상재 선생 같은 분들은 이름은 올리지 않았지만 일본이 다 알아요. 왜? 이분은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의 지도자거든요. 지도자의 아비뻘이거든요. 바로 연행에 갑니다. 그래갖고 신문을 하는 거예요. 이 배우가 누구냐? 누가 먼저 주도했냐? 우리 2천만 동포가 다 같이 시작한 일이다. 야, 구체적인 배우자가 이 배우 세력이 있지 않냐? 누구냐? 누가 주동자냐? 이 운동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일으키신 일이다. 이게 3.1운동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얘기하는 독립정신.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이 얘기하는 독립정신은 뭐냐면 제가 아까 시간 들여서 읽었던 이 모든 것들이 있어도 완성이 아니요. 예, 각 사람이 심령 가운데 예수를 믿어 심령으로부터 변화됨을 입는 것이 독립정신의 본질입니다. 다음. 그래서 다음. 그래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 임시헌법을 보면 시작을 이렇게 해요. 신인 일체로 중에 협응하야.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대한 이 백성들은 뜻을 하나로 하여 이 독립을 선언한다. 이 독립은 뭐냐? 쭉 보면 이렇게 됐어요. 신의 국의 건설의 귀한 기초이니라. 이 우리 건국의 세력들은 대한민국을 뭐로 봤냐면 하나님 나라 건설의 귀한 기초래요.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은 이 뿌리, 근본 정신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맺은 나라예요. 쉽게 표현하면. 자, 그렇게 해서 일들이 쭉 진행이 되어 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 일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그리스도 국가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다니엘을 공격하듯이 하나님의 계명으로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사참배였습니다. 신사참배. 여러분, 신사참배를 일제가 강요했을 때 많은 갈등들과 논쟁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WCC 논쟁하는 거랑 비슷해요. 장단점이 있다. 이런 미친 소리 그때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숙이기만 하고 가서 그냥 뭐 별 의미 있겠냐. 잘 보십시오. 이렇게 일제가 강압으로 반대하면은 감옥에 핑계 잡아서 넣고 엄청 고문하다가 다시 좀 빼요. 그 신사참배 의견 들어보고 아직 정신 덜 차렸으면 또 잡아다가 막 고문하고 또 빼요. 이런 걸 보여주면서 동시에는 타협하고 그런 애들은 또 엄청 밀어줘요. 이 채찍과 사탕을 같이 쓰면서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당연히 여기는 이견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신사참배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죠? 물론 총칼 앞에 그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거 우리 가족 있는 사람들로서 내가 그렇게 반대하면 그 끔찍한 어려운 일 당하고 내 가족들도 어려운 일 당한다고 생각하면 쉽지 않은 거 알아요. 하지만 쉽지 않다고 해서 배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마음 가운데 다 마음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한두 명씩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두 명씩 막 타협을 하는 거예요. 먼저 그냥 이건 문제 없는 거다 그러고 나는 이걸 하고 있는데 쟤는 또 타협을 하고 또 유명하신 목사님들 와갖고 얘기 들어보니까 괜찮은 거래요. 일본 목사님들 신학 잘하신다는 목사님 와갖고 막 뭐 세미나하고 얘기 강의 들어보니까 괜찮은 거래. 세련된 신학을 알고 신학을 잘하는 사람들은 괜찮은 거고 무식한 놈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하나 둘씩 타협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의 죄성상 우르르 타협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고 버티다가 장로교도 끝까지 버텼지만 이 선교사들도 다 의견이 달랐어요. 물론 헌신해준 건 너무나 고마운데 선교사들도 의견이 다 달라갖고 결국엔 다 폐쇄한 데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존재하고 있던 모든 교단은 신사참배를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1938년 9월 9일, 9월 10일 이틀 동안 열렸던 평양에서 열렸던 그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를 합니다. 그때도 신나갖고 한 게 아니에요. 일본 무장경찰들 100명 넘게 우르르 앉아서갖고 조금만 이상한 말 하면 바로 연행해버리고 막 이런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마지못해서 한 거였습니다. 마지못했다 해도 한 건 한 거예요? 아니에요? 한 거죠. 처음에 그렇게 마지못해 시작했던 이 신사참배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자발적으로 그리고 점점 경쟁적으로 아주 신나갖고 막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때부터 잘 드셔야 됩니다. 그 당시 때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 반대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사참배 반대 운동도 벌였어요.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존재하고 있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신사참배 반대 결의를 냈던 것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1938년 6월 달에 부산 해운대 교회에서 41차 경상남도 노회가 열렸어요. 노회장은 최상림 목사였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신사참배 반대 결의안을 냈던 것 외에는 신사참배 공식적 반대 결의는 없었습니다. 자, 이 신사참배 이후에 우리나라는 7년 동안이나 교회에서 음란히 일본 태양신에게 절하고 숭배하고 섬겼어요. 목사님들이 천조 대신에 그 귀신의 이름으로 세례 받으면서 세례 문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례 받을 때 가장 높은 신이 누구냐? 천조 대신 외에 높은 신이 있느냐? 여러분, 천조 대신 외에 높은 신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있잖아요, 당연히, 그죠? 근데 일본 잡귀신 딱 들이대고 일본 잡귀신이 가장 높냐? 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높습니다 라고 순복하고 귀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예전에 자기가 다른 신들 섬겼던 걸 다 씻어내는 그것을 목사님들이 쫙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그렇게 보내주셔갖고 우리 가운데 그것들을 옥합처럼 깨뜨리시고 막 그들의 삶을 허비하셔갖고 막 쏟아 부으셔갖고 이민족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총칼 앞에 다 배도하고 넘어간 거예요. 7년 동안 공식적으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미 일어났던 일이고 우리가 나중에 설마 배도할까 그러잖아요. 배도 이미 우리가 공식적으로 했다고요. 우리 민족교회들, 우리가. 그 결과로 남북이 분단됐습니다. 그리고 북한 정권이 세워졌고 저 평양 대붕이 있었던 장대현교회 그 자리, 딱 그 자리에는 이름만 김일성으로 바뀌었지 똑같은 더 끔찍한 모양의 태양신이 큰 동상으로 자리 잡고 지금 북녘에 태어난 모든 동포들은 거기에 강제적으로 다 경배하고 경배하지 않으면 3대를 잡아 죽이는 끔찍한 적그리스도 체제가 존재상의 지구상의 적그리스도 체제가 여기밖에 없어요. 지금 이렇게 아주 끔찍한 적그리스도 체제가 국가 자체가 적그리스도 체제인 것. 안 믿으면 3대를 잡아 죽이는 그 자리가 바로 평양 대붕이 났던 그 자리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교회가 언약 맺은 하나님 국가로 하나님께 세워주셨는데 배도를 한 거예요. 그 결과로 똑같은 태양신을 섬기는 겁니다. 더 악독한 모양이. 일본 태양신에서 여기로 바뀐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과 그 국가적인 언약을 대한민국을 통해서 남한을 통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임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심판으로 6.25 전쟁을 겪죠. 잘 들으세요. 6.25 전쟁을 겪을 때 민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었다고요. 근데 그게 그 심판을 막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한반도 전체가 경상남도 지역 빼놓고는 초토화를 몇 번이나 당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었죠. 물론 개개인은 하박국처럼 예수 보혈 아래에 있던 분들은 아무리 죽어도 그게 순교로 주님 곁에 있겠지만 그 외에 다른 수많은 사람들, 교회의 책임인 이 전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지옥 갔던 거예요. 그리고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께 있지 않았던 수많은 그 기독교인들도 어떻게 됐을까요? 다 지옥 간 거예요. 여러분, 김익두 목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동 운동하시던 분이에요. 집회하면 막 앉은뱅이 일어나고 막 병치유되고 이랬던 능력의 종인데 몇 번의 고문과 일제의 강압 끝에 신사참배 끌려갑니다. 아직 정말 했는지 안 했는지는 개인만 아실 거예요. 근데 일제가 강제로 끌고 간 다음 그다음부터 신사참배 했다고 소문냅니다. 그래서 욕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주님이 아시겠죠? 이 해방이 된 이후에 북녘 쪽에서 교회를 계속 하셨어요. 근데 6.25 전쟁 때 어떻게 돼요? 그 능력의 종이요. 그냥 공산군이 유엔군 쳐들어오니까 후퇴하다가 교회 들어와서 다라라락 쏴죽이고 가요. 거기 있던 사역자들, 교육자들, 성도들 다 쏴죽이고 가요. 그냥. 그 능력의 종이 그렇게 숨겨졌어요. 여러분, 질문입니다. 예전에 그랬다면 지금 대한민국엔 그런 일 안 일어나는 한번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냐? 옛날에 이스라엘 때도 민간 차원에서 예수님이 계셨을 때 예수님을 많이 믿었어요. 민간 차원에서.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회사 법인이 잘못한 건 법인이 법적 책임을 지죠. 개인과 별개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아주 분명하게 공식적으로 교회가 한 것은 공식적으로 똑같이 회개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 국가도 개인적으로는 많은 수가 예수를 믿었지만 사내들인 공회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국가의 공식적인 예수에 대한 입장은 뭐냐? 메시아를 인정 안 함! 잡아 죽여! 였어요. 그 결과 많은 수가 민간에서 예수를 믿었지만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디도 장군 쳐들어옴을 시작으로부터 큰 심판을 받고 엄청난 환란 끝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대한민국 그 옛날의 교회들이 우리 일제시대 교회들이 공식적 결의로 신사참배를 했잖아요.
그리고 상반되게 공식적 결의로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경상남도 빼놓고는 그 끔찍한 일을 하나님께서 대조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건 나쁜 건 아니고 그 개인에게 좋은 거겠지만 그게 심판을 막거나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한 건 공식적으로 해결이 돼야 됩니다. 지난 신사참배들 했던 것을 회개했던 회개 결의문을 냈던 교단들이 있어요. 꽤 있더라고요. 지금 많이 찾았습니다, 제가. 근데 교단들 대표적인 걸 보면요. 신사참배를 회개한다고 그 결의문을 냈는데 북한 정권, 저 김일성 정권이랑 너무 친해요. 그 김일성 정권 왔다 갔다 하면서 퍼줄 거 다 퍼주고 그 김일성 정권의 교회, 그 가짜 김일성 교회들 연합 못해서 안달인 교단. 그리고 회개한다고는 했는데 지금도 카톨릭이랑 연합해야 된다 그러고 WCC 해야 된다고 난리치는 교단.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그 회개가 회개로 받아들여질까요? 안 받아들여질까요? 옛날에 신사참배 배도 같은 건요. 일제의 총칼 앞에 맞지 못해서 했다고요. 근데 이런 요즘에 저 북한 김일성 태양신 교회들과 우리 한 몸이니까 연합해야 된다고 같은 교회라고 멍에를 매게 만들고 같은 몸으로 합쳐버리고 그리고 WCC 같은 오직 예수만 예수가 아니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예 쓰레기 취급하는 이 따위 운동을 연합이란 이름으로 평화란 이름으로 교회에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어떤 몇 개의 교단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단 전체의 흐름입니다. 소수의 몇 빼놓고요. 그러면서도 이분들이 아 나는 신사참배하고 있으니까 잘못하지만 그래도 해야 돼 이런 생각할까요? 전혀 아니에요. 완전히 미혹된 상태로 이런 끔찍한 배도를 총칼의 강압 없이 자발적으로 하면서 본인이 사랑 많고 자비 많고 의로운 줄 착각하는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그 미혹 가운데 버려두고 계신 게 지금 한국교회 모양입니다. 제가 북한 얘기도 많이 나눴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절규 가운데 죽어나가고 동포들이 죽어나갈 때 우리 다 모른 척하고 무시했어요. 지금도 이 미혹돼 있는 우리 교회들은 그 죽어가는 동포들의 얘기를 못 본 척하고 모른 척하는 것이 북한 정권 김일성은 김일성 정권을 향한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세련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심판이 곧 임합니다. 심판이 임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 강압 가운데 마지못해 했던 신사참배가 끔찍한 적그리스도 정권 만들었고 남북 분단시켰고 6.25 동족 상자 만들었는데 지금 이 모양 이 상태로 하나님의 심판이 터지면 어떤 교회를 겪을까요? 이전보다 덜 할까요? 더 할까요? 제가 여러분의 긍정적인 소망을 깨버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 사역자들을 만나잖아요. 여러 기도하는 분들을 만나잖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너무 좋은데요. 말씀으로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26장 보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맺은 국가로 한 치시기 때문에 북녘 땅에 일어나고 있는 저 끔찍한 일들이 레위기서에 나온 대로 언약을 배신하면 너희가 이런 꼴을 겪는다라고 순서대로 나와 있는 게 레위기서 26장이에요. 신명기 28장은 순서대로가 아니고 자세하게 어떻게 될지가 구체적으로 나온 거고요. 순서대로 보면 레위기 26장을 북한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누가 쫓아온 사람이 없어도 항상 도망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탈북자들 그렇게 살거든요. 그리고 지도자가 이 백성을 미워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요. 이게 첫 번째 저주예요. 두 번째 저주, 땅이 소산을 내지 않아요. 하늘이 막히고 땅이 굳어버려요. 소산을 내질 못해요. 두 번째 저주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식을 막 잡아먹게 돼요. 세 번째 저주입니다. 마지막 저주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전쟁으로 너희가 이 땅에 살지 못하고 열방 가운데 내가 너희를 흩으리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 끌려간 것도 그렇고 예수님 오신 다음에 40년쯤 있다가 열방으로 흩어진 것도 그냥 랜덤하게 이뤄진 심판이 아니고 언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언약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의 근거로 정말 축복처럼 보이고 다 좋게만 보이겠지만 이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무서운 재앙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께 처음 인카운터해서 사명을 받을 때요. 하나님이 이래요. 이 지금 내 주변에 이스라엘 사람 다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나라에서 도시가 다 없어지고 땅들이 완전히 황폐해지고 아무도 여기 안 살고 여기 사는 사람들이 뽑혀져갖고 멀리 옮기울 때까지 얘네들의 눈과 귀를 내가 가려버릴 거야. 그럼 대한민국은 설마 안 그러겠지? 우리의 생각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운영하십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심판하시기 직전에 주셨던 큰 부흥이 뭡니까? 요시아 왕을 주셨어요. 십자가 부흥을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말씀 그대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히스기야 때는 지키지만 말씀대로는 아니었어요. 그냥 본질의 의미만 되새긴 거예요. 말씀 그대로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킨 게 요시아 왕 때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십자가 복음에 부흥이 나 있는 그때였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신다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에서 했던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대로 있으면요, 우리에게는 미국이 준비되어 있는 이 북폭이 예레미야서 1장 얘기처럼 끓는 가마가 우리 위에 지금 있어요. 면이 북으로부터 기울어져서 펄펄 끓는 내용이 북방에 쏟아집니다. 근데 그 북방에 쏟아지는 재앙이 우리 모두에게 재앙이 되고 이 동방이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저 이 평양은 북방 족속들, 나트나 이런 사람들이겠죠. 북방 족속들이 와서 사면으로 둘러싸고 끔찍한 재앙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한 번도 본인들이 다른 신을 섬겼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그랬었습니다. 지금 우리 모양처럼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정리하고 좀 마쳤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간 짧아서 오늘은 짧게 얘기하지만 아마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겁니다. 2시간짜리인데 그걸 꼭 봐주십시오. 그걸 보면 뭘 해야 될지 더 구체적으로 각 사람에게 풀어줄 겁니다. 그죠?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올릴게요. 보시라고. 자, 정리를 하면요. 여기서는 올해 1월 31일 날 저에게 확 이것들이 때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서 왔던 사명이 뭐냐?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 찌른 바 예수님 오시는 그 구절인데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애통하는 심령과 간구하는 심령을 내가 다윗의 집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애통하리로다. 그러면서 13장에 보면은 정결케 하는 샘물이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이걸 정결케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마지막 구원받는 그 장면이 나온 겁니다. 어떻게 구원받냐? 그 전까지 모르고 막 살다가 전쟁이 전 세계가 쳐들어와서 전쟁이 땅 터지니까 그 앞에서 예수님 오시는 걸 딱 보고 확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소망으로 붙잡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너무 겁줘서 죄송한데 지금 현실은 실제 그렇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대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게 있어요. 그 기회가 뭐냐? 최소한 하나님께서 심판을 정하셨어요. 우리는 심판을 피하자, 전쟁을 피하자 이런 게 아닙니다. 여지껏 내 몸뚱아리 죽는 게 무서워서 북한 동포들이 저렇게 죽어나가도 맨날 그냥 모른 척하고 전쟁 안 나게만 해주세요. 이런 육적인 기도만 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겠다고요. 그게 아니고 전쟁이든 어떤 거든 여호와께 모든 게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내 몸뚱아리 두려워했던 거, 전쟁 두려워했던 거, 다른 협박 두려워했던 거 다 끝내고 나 하나님만 두려워하겠습니다라고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이제는 속히 이 한반도 가운데 하나님 공의를 베풀어주셔서 이제는 자유케 해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십시오. 이제는 그 출애굽을 이루어주십시오. 이게 회개된 모습입니다. 근데 이 회개된 모습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사참배했죠. 대표성 있는 분들이 기도했고 뭐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했지만 교단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우리는 자발적으로 저 똑같은 김일성 태양신을 우리의 몸된 교회 가운데 연합시키고 있고 공식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결의를 하였고 또 WCC 같은 저런 잡다한 것들 잡우상들을 하나님 십자가를 우리가 쳐버리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가져오면서도 의롭게 생각하고 사랑이 많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끔찍한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개인 차원 말고 교단 차원에서 결의가 있어야만 됩니다. 아니면 예전에 그 신사참배의 죄악보다 훨씬 더 큰 재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교단 차원에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 교단장이나 이런 분들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었으면 참 좋겠지만 아마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3일 집회부터 시작해서 언제 할지 모르지만 최대한 이 내일도 그렇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내놓습니다. 교단에 결의문들을. 이 내용들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엔 무시하겠지만 미국의 북폭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북폭이 일어났어요. 만약에. 그러면 이것 때문에 전쟁의 원인이 된다고 분명히 우리가 얘기해놓고 했는데 무시하겠지만 이게 전달만 잘 돼 있으면 그제라도 교단 차원에서 회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마치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 전쟁이 터지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 막 회개가 터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이 시작되는 전쟁이 우리가 마지막 남아있는 언약의 저주대로 정말 우리가 황폐해지고 열방으로 흩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민족이 정말 깨어나고 여지껏 밀어왔던 교회들의 회개 아유 대충 살면 되겠지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정말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 생명이 회복되는 그 근본이 회복되는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그 부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작업하는 우리 청년들과 이렇게 있어요. 모임이 3월 1일 집회도 그 방편 중에 하나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전달하고 얘기하고 이거 다 자료 만들면 우리 또 피켓 들고라도 그 앞에 짜서 찾아갈 거예요. 교단장님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미워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개인이 끝까지 회개하기 싫어서 지옥 가겠다는 걸 하나님도 못 말리십니다. 그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당신들이 그렇게 안 해주면 당신들 개인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민족 전체 끝장납니다. 제발 돌이켜주세요. 제발 우리 민족 삽시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전할 건데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먼저 여지껏 전쟁 안 나게 해주세요. 내 몸뚱아리 하나님 왜 전쟁이나 다른 것도 들어갔던 것도 다 회개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우리도 부흥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부흥이 나요? 더 이상 나 미루지 않겠습니다. 내 몸뚱아리 육신에 외워서 맨날 뭐 안 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 주님 앞에 이제 서겠습니다. 정말 주님 오실 길이 예배는 마지막 신부로 나 서겠습니다. 세상에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서겠습니다. 나 이제 미루지 않을게요 하나님. 그렇게 작정하고 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참소하고 미운 뭐 이런 낙인 찍기 위한 게 아니고 제발 좀 살자고. 교단장분들 제발 좀 우리 얘기 좀 들어주세요. 이게 여호와의 시키심이 없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분명히 아모스에서 얘기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제서라도 제발 돌이켜서 이게 원리니까 주님 앞에서 교단 차원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회초리가 우리를 멸망시키는 회초리가 아니라 우리가 깨어나는 비록 피 흘리겠지만 깨어나는 회초리가 될 겁니다. 여러분 전 요즘에 참 제가 오바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전 요즘 맨정신이 아니에요. 저는 실제 제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이 터질 때. 왜 그러냐? 하나님께 저도 맡긴 건데요. 후회 안 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미국도 그랬고 옛날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국의 그 노예 제도를 심판하실 때 남북전쟁이라는 재앙이 있었어요. 심판이 있었어요. 그 심판 가운데 몇 명인지 카운트 안 되지만 중보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귀히 보시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 내 생명 받으시고 우리 살려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실까요? 남북전쟁 때 미국 받으셨어요. 그 남북전쟁뿐만 아니라 천국만 알고 하나님만 알지만 많이 받으셨어요. 저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째깍째깍 지금 2월 1일부터 카운트다운이 들어와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마치 에녹처럼 심정이 그래요. 그래서 맨정신이 아니에요 제가. 혹시 몰라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인터넷상에 지금 다 올리고 있어요. 최대한. 그리고 이거 다 올리면 아들한테 영상 편지도 좀 쓰고 오바를 많이 해요 제가. 왜냐하면 우리가 잘 성공을 해서 이 중보의 모양이 잘 성공이 돼서 이게 멸망이 아니라 부흥으로 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피들은 중보로 받으실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삽니다. 요즘에.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과 그 사랑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소망 있는 건 뭐냐면 이분의 자비가 날마다 새롭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너무 사랑하시고 또 우리도 우리 지난날에 어떤 그 십자가 복음에 통로되어 주셨던 우리 아까 토마스 선교사 같은 이런 분들 그리고 근본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런 하나님께 기꺼이 자발적으로 미달이 되겠다고 드려졌던 그런 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셔서 물론 요한처럼 길게 하시는 길게 한 것도 있지만 깨뜨리시고 그렇게 하셔서 또 다른 생명을 나아가셨던 게 하나님의 역사이고 교리가 아니고 실제입니다. 다시 우리 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이제 마음 정하겠습니다. 마음 정하고 더 이상 내가 뒤로 물러나거나 하나님 왜 다른 걸 두려워해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기도 말고 마치 다윗이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처럼 그저 우리 육신의 기도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거 말고 근데 하나님 위해서 난 이렇게 편히 사는데 하나님 집 짓고 싶어요. 하나님 기꺼이 다 하나님 그 마음 알아서 내가 와서 이 미랄 되고 싶어요. 내가 십자가 줄게요. 그런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열방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주여 주께서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러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스라엘 했던 그 과거에 하나님 앞에 완성하지 못했던 잘못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서서
하나님 민족 가운데 마지막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자격 없는 거 알지만 하나님 여지껏 받으셨던 수많은 골방의 기도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그 헌신과 그 하나님에 드렸던 서원과 그 언약과 모든 것들을 받으셔서 민족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여!